생방송 반가 후 윤윤을 든든하게 이끌어가 윤윤 Friends We are 윤윤 Friends Yo yo 힙합 매력 든든한 윤윤 yo 엉뚱 발라 든든한 윤윤 하연 상큼하게 든든한 윤윤 지연 주바 주바 든든든든 Friends 든든 Friends 준이 준이 든든든든 Friends 와아 맞다 맞다 근데 잠깐만 나 마지막에 화기 좀 하고 아 문자 그만해 아 문자 아니야 아니 그럼 뭘 그렇게 치는 거야? 나 일기 쓰고 있어 일기? 아니 왜 일기를 폰으로 써? 에? 그럼 뭘로 써? 일기는 폰으로 써야 제맛이지 아니지 귀찮게 언제 다 폰으로 쓰냐 컴퓨터로 쓰는 게 짱이지 아날로그 감성을 모르는구만 근데 웬 갑자기 일기? 그게? 오늘 완전 기분 좋은 일 있었거든 뭔데? 아 내가 아까 춤 연습하고 있는데 안무쌤한테 춤 잘 춘다고 칭찬받았다 우와 좋겠다 춤 잘 춰서 그치 나 기분 완전 좋아 그래서 네 칭찬은 지연이도 춤추게 한다 지연이 기분 완전 좋다 맞아. TV를 보고 있는 중이들은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오늘도 함께해요 오늘 기분 어때? 지금 바로 방가워 준이랩에 접속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는지 기분 이모티콘과 함께 준이들의 기분을 남겨주세요 준이들 많이 왔다 자 방포 아은 준이가 준윤 저 내 피아노에서 달란트 잔치에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와 달란트 잔치 진짜 좋아요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모았나요? 달란트 잔치가 뭐죠? 전 잘 몰라가지고 자 제가 읽을 준이는 아니 그걸 자라난 준이가 오늘 핸드폰 바꿔서 기분이 좋아요 와. 역시 뭐를 물건을 살 때 제일 기분이 좋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달밤 준이가 내일이 드디어 준준 100회네요 라고 해줬어요 와 100회 선물이 드릴들 내일 본방 사사하기로 약속! 자, 다음은 강아지 좋아 준이가 오늘 삼계탕 먹어서 기분이 좋아요 우와, 준아 어때 먹었어요? 삼계탕이요? 네. 진짜 부럽다 부럽네요 그럼 제가 읽을 준이는 뿐이 크니 준이가 하늘도 어두워서 제 기분도 어두워요 왜일까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준준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길 바랄게요 맞아요 네. 또 우리 준이들과 함께해서 정말 준준하다 오늘도 준준이는 재밌고 준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응. 맞아 중간에 문제가 나갈 때 문제 맞히기에 참여하면 추첨해서 준준한 선물도 쏜다고 정말 준준하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직업 알아보러 떠나볼까? 잡아라 준준 가자 준준 가자 우와, 하연아, 너 타자 진짜 빠르다. 내가? 에이, 야, 그 정도는 나서야지. 아, 그래, 내가 이래도 프로게이머님의 구제자였는데. 아, 내가 더 빠르거든. 내가 더 빠르거든? 봐봐, 손가락 안 보이지? 내가 더 안 보인다고. 야, 난 아예 안 보여, 야, 이게 뭐냐, 야, 진짜 보여. 네네. 아, 저 자바라 준준 직업 선생님으로 왔는데요. 아, 네, 잠시만요. 말씀 주시면 제가 통화 메모를 할게요. 혹시 친구들 네? 통화 내용 메모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할 수 있죠! 당연히 가능하죠! 키보드 신 여기! 지연이지! 네 2021년 8월 30일 오후 3시 45분 63빌딩 37층 3712호에 가서 잡지를 받은 후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도서관 사서님께 206페이지 분량의 중간 상품을 보고를 한 후 7시 20분까지 남산타워로 오면 된다고요 잘 못 받아 적었어요. 제 친구들 다 아직 못 받아 적어 주신 거죠? 네. 아니 이렇게 문장이 길 줄 몰라가지고. 아 말이 너무 빠르셔서 못 따라갔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했죠. 근데 괜찮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이 돼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엄청 집중해서 들으시나 봐요. 설마. 선생님의 직업 힌트 첫 번째가 바로 기억력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직업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맞네. 제 직업은 바로 남의 말을 잘 듣고
기억을 잘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아, 이게 첫 번째 힌트라니.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선생님. 힌트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두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우와, 좋아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바로 저는 손이 빨라야 하는 직업. 아, 프로게이머요. 근데 그분은 전혀 나오셨는데. 또 제가 손도 빠르고 두뇌 좀 더 휙휙 가르도 갈아서 수제자였거든요. 나 알았다. 뭔데? 뭔데?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양손 엄청 많이 쓰잖아. 아, 야, 너 저번에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 나오셨을 때도 피아니스트랄 때 틀리지 않았냐? 맞아. 아니, 지원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리고 다른 분이시잖아. 아니, 근데 뭔가 일리가 있긴 있어. 진짜. 근데 나오실 때가 됐거든. 아, 근데 우리 그렇게 막 하나만 생각하지 말자. 왜냐면 마지막 힌트까지 다 들은 다음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좋아. 선생님, 마지막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결정적인 힌트를 드릴 테니 잘 듣고 정답을 바로 맞춰주세요. 좋습니다. 마지막 힌트는 바로, 바로 저는 무언가 기록을 하는 직업입니다. 기록이요? 기록? 기록하는 직업? 준이들 어때요? 눈치챘나요? 남의 말을 잘 듣고 손이 빠르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직업. 과연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준준 앱에 접속. 준이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직업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작곡가, 2번 기자, 3번 속기사, 4번 소설가. 나는 속기사라는 그런 직업을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기자! 기자 아니실까? 아, 소설가? 나는. 과연 준이들의 선택은? 준이들은 3번 속기사를 많이 선택해줬는데요. 선생님, 정답 맞나요? 맞나요?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바로. 화면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직업, 속기사. 속기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분위기까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직업이에요. 국회, 법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회의록이나 공공기록물 같은 문서들을 빠르고 자세하게 작성한답니다. 그럼 오늘은 기록의 신, 손효진 선생님과 함께 속기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잡아라, 듄듄! 오늘의 직업은 바로바로 속기사! 3번 속기사 정답 맞힌 주인들에게는 선물 보내줄게요. 듄듄! 축하해요! 네, 안녕하세요. 속기사 송효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속기사 선생님이셨구나. 우와, 근데 저 속기사란 직업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저도. 그치? 선생님, 아까 저희가 영상을 보긴 했지만 사실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선생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맞아요. 물론이죠.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와! 그렇다면 선생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선생님. 아. 벌써 기대된다. 기대되는데요? 기대된다. 아니, 저 키보드부터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가 우와. 문화에 기대하는 역할이 아니,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의 우와. 인간 대체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왔지만 결국 기술을 활용하는 우와. 것은 인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향하는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우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와! 선생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진짜 대단하세요.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희가 쓰는 키보드랑은 조금 다르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속기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속기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키보드는 언니들에게 보여주실까요? 네, 속기사 전용 키보드예요. 아.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근데 속기요? 네. 뭐예요? 속기는 음성이나 영상을 문서화할 수 있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짜잔. 이렇게 보시면 기윽하고 알을 같이 치고요. 네. 또 니은하고 알을 같이 칩니다. 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같이 치기도 하고요. 또 속기사는 전용 약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랑을 치실 때 시옷하고 리얼 이응을 누르면 사랑이 바로 송출이 됩니다. 우와. 아,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네. 뭐죠?
상황이 지금 아직 약어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시옷하고 니을 이응을 누르면 사랑이 오, 사랑. 이렇게 우와. 바로 송출이 되고요. 네. 아, 아까 오타가 났었나 봐요. 네, 그다음에 애국가를 한 번에 등록했다가 칠 네. 수도 있는데요. 애국가 네.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우와! 우와 네, 갑자기! 우와 진짜 신기해요! 네. 등록을 해놓으면 애국가만 눌러도 저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오, 네, 맞습니다. 저장을 해놓는 건가요? 네, 저장을 이제 속기사들끼리 저장해놓은 약어기도 하고요. 또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 용어를 쓸 때 따로 저장해놓고 우와! 와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저 이런 키보드 처음 봐요. 이 방송을 보고 속기사에 대해서 궁금해한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듀니들 속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바로 듀니 앱에 접속해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따가 선생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럼 나 먼저. 오. 선생님 저도 질문 있어요. 네. 속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속기사를 하시려면 이 속기 전용 키보드의 운지법을 익히셔야 돼요. 운지법은 그 속기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학원이나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들을 통해서 익히셔야 되시고요. 운지법을 다 익히신 다음에는 사람의 말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속도 붙이기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잘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1, 2, 3급 자격증을 따시면 비로소 국가공인 속기사가 됩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 속기를 네. 배워서 속기사가 되면 어디에서 일을 하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속기사는 포진해 있고요. 지금 이것과 같은 방송국에서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송출을 위해서 속기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발언을 작성하는 속기사가 있고 또 법원과 검찰에서도 수사기록물과 법원기록물을 작성하는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우와. 선생님 저도 속기에 대해 배워보고 싶어요. 저를 수제자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선생님 저를 수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도요! 저 뭐든지 빠르게 하는 건 다 잘하거든요. 막. 나도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누가 속기사에 소질이 있는지 한번 보고 제 수제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자, 그러면 과연 속기사 선생님의 수제자가 될 사람은 누구? 우리는 미니 특공대 슈퍼 공룡파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이따 만나요. 딩균. 속기사 선생님의 수제자를 가릴 시간이 왔다. 과연 오늘 속기사 선생님의 수제자가 될 주인공은 누구? 소녀진 선생님! 자 그럼 이번에 수제자를 가릴 첫 번째 대결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대결은 바로 단어 빨리치기. 네 이제 여기에 있는 저 속기 키보드로 오. 먼저 제가 제시한 단어를 빨리 치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요. 이번에 이번 첫 번째 테스트에서 1등을 통과한 사람만 두 번째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등만요? 아 선생님 저희 속기 키보드 한 번도 안 쳐봐서 잘 모르는데 맞아요. 저희 제대로 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치기 쉽게 네. 받침이 없는 단어로 준비했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단어는 네. 단어는요? 사랑해요 듀니입니다. 네? 사랑해요 듀니요? 혹시 선생님이 한번 하시는 걸 네. 저희 네.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해요 듀니? 사랑해요 듀니. 아까 친구들 사랑 약어 배웠죠? 네. 네. 사랑해요 듀니. 사랑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해요 듀니. 어때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은가? 아, 해볼만 하죠. 네, 그러면 누구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해볼게요. 오, 진짜? 하연이. 네, 좋아. 좋아.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하연 아니. 친구 준비되셨나요? 네, 파이팅! 잘하겠습니다. 네. 네, 하연이 다 지워주세요. 네, 알겠어요. 하고 왔으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지우야, 깔끔하니까. 깔끔하니까. 네. 할게요. 준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듀니. 네. 준비 시작. 자, 하연이. 침착하게 잘해내고 있습니다. 어딨지? 자, 랑을 못 찾고 있어. 오, 오.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하연아. 오! 아니야. 자, 뺏지는 내 거야. 와! 사랑해야. 아니죠. 사랑해, 요예요. 자, 제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이스, 나이스. 아, 태용이를 불렀네요. 태용이 아니죠. 사랑해, 요예요. 사랑해, 용 아니었고요. 사랑해, 요였어요. 아, 뭐야? 와, 네. 과연. 하연 친구 30초! 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첫 번째 대결을 할 친구는 바로 지연 친구! 아 그래! 제가 하연이 바로 이기셨어?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 사랑은 바로 이렇게 칠 수 네. 있다고! 준비 시작! 너 어떻게 했어? 아, 얘들아 했어? 이거 아까 선생님 말씀 잘 못 들었네? 아 얘들아 나 떨린다잉! 아!
야, 요가 어딨어? 야, 요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 야, 야, 됐다, 됐다. 네. 야, 야, 됐다. 기다려봐. 그럼 지울래, 지울래. 어, 야, 이거 지울래. 이거 돼? 몰라. 아, 되지, 되지. 아, 잠깐만, 얘들아, 조용히 해봐. 어, 왜 이렇게 계속 조용히 하고 있어? 오, 오, 오. 네. 어, 어. 지현 친구, 28초. 어. 6점! 안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으로 여비 친구. 야, 머릿속으로 살짝 보고. 야, 야, 보는 거 없어! 빨리 빨리 해요! 사랑해요, 지미. 준비, 시작! 아! 지현아, 너가 이긴 거 같다! 아, 지민아! 아, 아니, 아니! 이거. 사람 뭐야? 사람 뭐야? 있는 거 같다고? 아, 나한테 알려주면 안 돼! 아니, 이게 아닌데. 잠깐만. 자! 사랑 니은이 어딨을까나 바로 아니죠 바로 아니죠 여기 집중해요 사랑 어와오오해해해 해. 해, 해. 해가 어딨어 해해해 아니 지금 다음과 다음을 같이 치고 이러고 있네 아, 아, 아. 같이 쳐야지 아, 아. 뭐 어떻게 아랑 야 이. 진짜 못한데 아랑 이 해. 그래 다 알려줬다 맞아 요 오 다 이카 예스 그냥 말은 돼 말은 돼 유 오 그치 그치 예스 야 우리 여비 친구 52초 잘했어요 와 이번 대결의 승자는 우리 지현 친구입니다 축하드려요 효과 너가 이리로 가 맞아 효과 이리로 가 네 우리 1등한 지현 친구에게는 제가 바로 준준 배지야 블루 어 아니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아직 1등 맞아요 죄송해요 아직 1등 우리 1등한 지현 친구와 제가 이제 두 번째 대결을 네. 진행할 건데요 네. 우와 1등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두 번째 테스트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두 번째 테스트가 뭐예요? 두 번째 테스트는 바로 선생님을 이겨라 네? 이겨라? 선생님을 이겨라 네 여기 네? 지금 1등한 네? 지현 친구와 제가 이 뉴스 전문을 칠 건데요 이거를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쳐준 사람이 이번 두 번째 대결의 승자입니다. 네, 지연이는 기준선까지만 치면 되고요. 선생님은 저 밑에까지 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을 제가 어떻게 이겨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여비 친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유리한 조건이요? 네, 아, 나 여봐! 유리한 조건이요? 네, 우리 지연 친구는 여기 기준선 위까지만 치시면 되고 네. 저는 동시에 여기 끝까지 칠 거예요. 오. 그래서 먼저 끝낸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럼 오. 선생님은 속기 키보드를 쓰시는 거고 네. 지연이는 일반 키보드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럼 괜찮죠, 아, 지연아? 선생님, 근데 이거 양이 두 배나 차이 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지연이! 아, 할 수 있어! 잘했다! 지연아, 가자! 저 응원할게요, 지연아! 지연아, 가자! 어, 이거를 가져가면 선생님이 못 치시는데? 자, 지연아, 할 수 있어. 파이팅! 하고, 블루투스, 내 거 나한테 쓰는 거야. 뭔 소리야? 자, 좋았어. 자, 그럼 준비하시고, 네. 시작! 오! 아, 아주 팽팽합니다. 선생님, 자동한 성기. 야, 나는 네? 어떡하냐? 지연이, 와, 알지? 지연아. 지연아 알지? 알지, 알지. 잘하고 있어. 선생님, 벌써 국민 1,000. 777만 명의 대안 쓰고 계셔! 야, 어, 뭐, 야, 야, 너 그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야, 빨리 잠깐만, 치워. 기다려봐! 아니잖아, 아니다. 맞아. 아, 야, 이거 선생님 어디 치고 계시냐? 야, 이미 기준선 밑에 넘으셨어. 이미 넘으셨어. 빨리 분발해야 돼. 아, 기다려봐. 당장 남으셨어. 잠깐만, 네. 너무 어, 끝나셨어! 뭐? 끝났나요? 와, 이렇게 이기셨다. 아, 선생님. 최고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치세요? 아니요. 저는 속기 키보드를 썼으니까요. 그리고 비록 이번 대결에서는 제가 이겼지만 열심히 해준 우리 지연 친구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선생님 부끄럽게. 선생님, 그러면 저를 수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저의 수제자는 바로 지연 친구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1등 친구를 위한 듄듄 배지와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블루투스 키보드라니!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부럽다. 선생님, 제가 그러면 수제자 됐으니까 준이들이 남겨준 댓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와! 와! 사랑 준이가 속기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면서 질문을 해줬어요. 네네. 어, 먼저 속기사가 되려면 속기 키보드를 익혀야 됩니다. 아, 네. 속기사가 네, 네. 필요한 거는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 속기 키보드를 익혀야 되고요. 네. 하는 거? 네. 그리고 처음에는 빨리 타자를 치는 것만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현직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속기사는 남에게 들은 이야기 또 국가적인 기밀 이야기를 절대 누구에게 발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속기사에게는 비밀 준수의 원칙이 제일 원칙인데요. 이거를 꼭 잘 지켜야지만이 속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전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죠. 속기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많이 익히고 알아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들은 만큼 칠 수 있고 아는 만큼 들리고 들리는 만큼 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할 수 없겠네요. 아니야. 네. 자, 그다음 기요미 준이가 속기사는 꼭 속기 키보드여야 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속기사는 속기 전용 키보드를 쓰셔야 되고요. 네. 국가에서 인정한 두 개의 속기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 국가공인 속기사들이 쓸 수 있는 속기 키보드로 익혀야지만 속기록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속기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일반 키보드로 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쓰실 수는 있는데 이 기록은 공공기록물로 남겨지고 또 법적 기록물로 남겨지기 때문에 꼭 속기 키보드를 쓰셔야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속기사 전용 키보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하니까 속기사에 대해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너무너무 유익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수제자도 됐으니까 속기사로 삼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그럼 운 띄워볼게요. 속! 속이 뻥 뚫리는 기분! 기!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니! 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속도! 속기사 선생님 최고예요! 우와! 멋진 삼행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세계의 비밀소에 번개맨 보고 거북이 퀴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잘 알았다. 뉴! 안녕! EBS, EBS 알려줘, 알려줘. 와! 상식을 알차게 배울 시간! 지식을 준준하게 채울 시간! 알쏭달쏭 알듯 말듯한 퀴즈! 준이들도 함께해요! 알쏭달쏭 거북이 퀴즈! 준이들, 오늘 반가워 준준이 99회인 거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지, 알지! 그렇다면 내일은? 어이, 잠깐만!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 우리 빨리 퀴즈 풀러 가볼까? 좋아! 자, 그럼 불러볼까요? 김구가! 와, 중국이 오늘도 파도 타고 와! 우와!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퀴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 세계의 비밀소대 번개맨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학교 가는 길에 대해서 알아봤죠? 캄보디아엔 등교를 위해 대야를 들고 가는 학교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준이들, 지금 준준앱에 접속해 있죠? 준보이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답을 아는 준이들, 정답을 눌러줘, 눌러줘. 맞으면 O, 틀리면 X. O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O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O야, 이건. 아닌가? 아니야. 나도 그거 하연이가 맞다니까. 학교 프로그램에서 본 적 있는 거. 왜 하연이가 맞다니까, X인 것 같던데? 우와! 아닌가? 이렇게 나 안 믿을 거야? 과연 준이들의 선택은? 우와! 준이들은 O를 많이 선택해줬는데요. 과연 준이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알려줘. 준부가 제발! 제발! 정답은 O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느 호수에 있는 학교는 대야를 타고 헤엄쳐서 등교를 해야 한다고 해요. 우와, 준이들 모두 귀엽.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황금알 총 한 개 정립! 두 번째 퀴즈도 있으니 준이들 모두 집중해야 해요. 네, 두 번째 퀴즈는 오늘 했던 활동 복습 퀴즈죠. 오늘의 직업은 속기사였죠. 이번에도 OX 퀴즈입니다. 속기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 분위기까지 세세하게 기록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주변 환경, 분위기까지 기록을 하나? 에이, 이건 X지. 아니야. 주변 환경, 분위기까지 세세하게 기록한다고 했었어. 오야, O. 아, 그럼 준이들에게 물어보자. 그래. 준이들, 준이들에게 접속해 있죠. 황금알은 준이들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정답을 아는 준이들, 정답을 눌러줘. 과연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O지! X지! 아니지! 세세하게 기록하는 게 속기사의 아니 그게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야지! 얘들아 나는 그 비둘기야! 평화가 좋아해! 그럼 넌... 그래? 뭐야? 중간! 준이들! 준이들은 O라고 선택해줬네요! 과연 준이들이 정답을 맞췄을지? 준부가 정답을 알려줘! 알려줘! 준부가! 오! 정답은 O였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이 필요한 곳이면 어떤 기관에서든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분위기까지 세세하게 기록한댔죠. 니들 모두 귀엽.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황금알 총 두 개의 정립! 마지막 퀴즈가 있으니까 준이들 집중 집중! 마지막 퀴즈는 우리도 꼭 맞춰서 황금알 나올 수 있게 도와줄게요! 맞아요! 준이들과 준지훈 프렌즈가 함께 푸는 퀴즈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저, 네, 땀, 저는 땀이라고 할게요. 네. 땀은 흔히 페니클론이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무엇일까요? 1번 온점, 2번 반점, 3번 쌍점, 4번 쌍반점. 쌍반점 아니야? 쌍반점일 것 같아. 쌍반점. 그래요? 네. 쌍점, 어? 쌍점은 아니고. 저는 우리 든든 프렌즈를 믿겠습니다. 맞아요. 저희의 정답은 4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의 정답도 살펴봐야겠죠? 저희들의 정답 보여주세요. 나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아, 온점은 점이잖아. 그니까. 우와! 맞았어, 역시! 드리블 4번이라고 해줬어! 얘들 이거 다 나 때문에 맞은 거야? 아,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야! 제발 등보다! 어, 제발! 우와! 정답은 4번 쌍반점이었네. 준이들과 우리가 맞췄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황금알 총 3개 정립! 그러면 선물 받을 준이들은 총 15명이겠네요. 선물 받을 준이들 보여주세요! 축하해요, 준이들! 역시 내 덕이야. 그러니까. 그래, 여기까지다. 아,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안녕. 안녕. 오늘의 거북아 퀴즈는 여기까지. 내일은 거북아 퀴즈가 없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내일 드디어 방과 준준이 100회를 맞이해서 준이들 앞에 찾아갑니다. 우와. 준준 프렌즈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들이 총 출동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준준한 형을 포함해서 이리아 사장님 그리고 훈이훈이까지. 그럼 그럼. 아, 그리고 준복이도 온다던데? 그리고 선물이 무려. 무려? 무려? 무려. 100개를. 100개를 하고. 나도 내일 생방송 도중에 준준 앱에 접속해서 선물 한 20개 타가야겠다. 나 50개. 나 그럼 나머지. 그럼 준이들 내일 100회 많은 시점 바래요. 우리 잠시 뒤에 던드라 준준 주사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안녕. 띄엄 띄엄. 선물이 던드라 준준 주사위. 준준 주사위 던질 줄 기억나. 준준 나왔어요. 나와람 나와람 나와주세요. 짜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짜잔. 언니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2학년 윤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윤리나입니다. 윤로 하준이랑 윤린 하준이 반가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선물 빙고판 보이죠?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캐릭터 놀이 세트요. 캐릭터 놀이 세트요. 세트? 그러면 여비가 던지면 되는 거겠죠? 누가 던졌으면 좋겠어요? 지연이요. 지연이가 면허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네. 자,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주인들 외쳐라! 주근지훈 주사위 던져라! 제발 원하는 상품이 나오기를! 8번! 선물 세트가 나왔네요. 하지만 저 원하는 대로를 뽑으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 제가 꼭 뽑아줄게요. 다 같이 외쳐라. 두근두근 스타일이 던져라. 야! 제발. 아래로 한 칸. 어린이 유산균 세트. 아, 노아준이, 리나준이 미안해요. 유산균 세트 괜찮아요? 네. 다행이다. 어린이 유산균 세트 보내줄게요. 네. 그렇다면 로아준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는 좋아하는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그럼 어떤 게 되고 싶어요? 저는 유튜버도 되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어요. 우와, 유튜버랑 가수요? 그러면 로아준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부끄럽긴 한데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좋아해요. 와, 저는 아직도 준이들 앞에 서는 게 막 이렇게 떨릴 때가 있거든요. 로아준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로아준이는 유튜버가 되면 어떤 콘텐츠를 해볼 거예요?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종이접기 하는 영상을 찍고 싶어요. 우와, 종이접기요? 그럼 종이접기 한 거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여줄 수 보여주세요. 있나요? 우와! 아니, 진짜 만든 거예요? 종이접기 종이접기로 한 거예요? 들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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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멋있어요. 로아준이는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네요. 그러게요. 로아준이가 되고 싶은 꿈 모두 모두 이루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생방송 반가운 준준, 우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준이들 모두 재밌게 봤나요? 내일은 드디어 100회! 우와, 드디어 100회! 그럼 우리는 100회에서 만나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매일매일 반가운 생방송 반가운 준준! 안녕! 100회! 사위 안녕 지연이.